정말 완전히 인생이 꼬일 만큼 꼬여서 더 이상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버려지고 고립되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든 이 상황.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꼬여진 인생이 언제 풀리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게 원망이었든 분노였든 어떤 동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들의 꼬인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느냐,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여러분이 답답할지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단순해지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꼬인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누가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하거나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다시 풀려지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